2월 말 화요일 밤 10시 반입니다. 내일 또 아침 일찍 출근인데 할게 많아서 컴퓨터를 켰고 아이유 신곡이 나왔어요. 제가 또 아이유 극성 팬으로서 전곡 재생 중입니다.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쳐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회계 강의 숙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숙제라고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학생이 된 기분인데 인사이터에서 숫자로 푸는 사업계획서? 이재용 회계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홍대라서 멀기도 하고 저한텐 적지 않은 비용을 써서 아, 이 강의를 듣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 진짜 그 이재용 회계사님이 왜 방송에서 그렇게 러브콜을 많이 받으시는지 출연을 많이 하시는지 왜 팬들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집중시키는 집중력도 다르시고 솔직히 저 회계 엑셀 1도 모르는 사람인데 엄청 쉽게 설명해 주셔서 뭔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마케터든 서비스 기획자든 사업 기획자든 이 현금 흐름을 보는 거랑 아닌 거랑은 큰 숲을 보냐 마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문계열 전공이기도 하고 엑셀을 취업하고 처음 켜봤잖아요. 그래서 숫자랑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숫자들, 회계적인 숫자들과 좀 친해지고자 듣게 된 강의인데 엄청 유익했고 강의가 총 2회짜리인데 다음 강의를 들으려면 지금 12시까지 제출을 해야 돼서 빨리 엑셀 파일 숙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밀린 메일 답장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초케이랑 만만성이 올라가 영상들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은 일찍 잘 거예요. 아, 내일 또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 칼퇴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다 듣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밤 10시 반. 3월 초 주말이고요. 망원동에 갑니다. 요즘 망원동에 가는 일이 잦은데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인테리어나 책상 소품, What's on my desk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논디렉션이라는 논디님이 하시는 수업인데 한 두 달 반 정도 동안 물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3D 모델링까지 해서 실제로 출시까지, 제작까지 해보는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막 세상에 없는 나만의 물건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나도 막 요런저런 거 해서 사업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깜냥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서 유튜버는 인플루언서잖아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니까 내가 가진 팬층, 파워, 영향력,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걸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고 홍보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내가 그런 역할은 이제 유튜버 그래도 4년차가 돼가니까 많이 해봤으니 나만의 물건을 한번 기획해볼까?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걸 간단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물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논디님 수업 들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망원동이 정말 멀고 제가 학교가 신촌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또 갈 때 진짜 멀다 느꼈는데 망원동은 더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고 오늘은 벌써 3주차. 얼굴이 정말 많이 부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망원동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인데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읽은 그 와디즈 PD님들이 퍼지는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작성하신 책이고 이거는 스몰 브랜더라는 스몰 브랜드를 위한 회사 1인 브랜드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주는 그런 스몰 브랜더라는 회사에서 만든 작은 브랜드를 위한 지침서인데 단권보다 4개 세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오늘 지하철에서 읽을 거는 이거 콘텐츠 편이에요. 작은 브랜드를 위한 콘텐츠 지침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조만간 2초K 올라갈 아마 한 4, 5월쯤에 올라갈 엑스라이더 바이크거든요.
자토바이라고 한대요. 자전거 플러스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인데 실제로 타보니까 저한테는 거의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빠르고 편하고 내가 발을 안 돌려도 돼서 페달링을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오토바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이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망원 도착. 너무 배가 고픈데 망원시장에 왔습니다. 수업 듣는 곳을 가려면 여기 꼭 지나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없어. 저 혹시 우유 크림 소금빵 잘라주실 수 있나요? 오늘 제 친구 다정이가 뭐야 석사 졸업이라고 해서 왔어요. 신촌 진짜 오랜만. 야 이소연! 이소연! 야, 근데 사람이 진짜 이렇게 바글바글 한 것 치고 네 말대로 조용하네. 그치? 언니는 왜 이렇게 조용해? 걔 뭐 30분쯤 도착하지 않을까? 너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치? 너 택시 타고 왔어. 브이로그 손 인사해줘. 봐봐, 야 앞에서 이런 거 샀으면 어쩔 뻔해. 귀엽잖아. 아. 귀엽잖아. 야 귀여운 거 같네. 얼마 줬죠? 막 귀여워. 우와. 근데 그 내가 사준 이거 얼마야? 야 진짜 커. 진짜 이쁘다. 6만 원. 6만 원? 네가 돈을 입금했잖아. 6만 원짜리 꽃다발입니다. 야 좋네. 이거 뭐야? 목걸이야? 아니 이거 띠 석사단 이거. 아하. 아 이거 옷 입어가지고 뒤로냐 이거? 졸업하시는 나 아무것도 안 보이겠어. 졸업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 석사 졸업한다. 연세대학교 무슨 과 졸업하셨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 실 의과학과 화이팅!